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은 사실은 문자 해독이 가능한 시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듣는 데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건 뭐 딱딱한 거야, 지루한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아이들은 그 들음의 이야기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 어떻게 보면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건 힘드시더라도 한두 권 정도는 아이를 꼭 스킨십을 하면서 끌어안고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와 나와 굉장히 그러면은 이게 네. 그 책이 중요하다는 거를 많은 학부모님이 다 알고 있고 네. 자녀들에게 책을 읽히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현실적인 과정에서 네. 아이들이 책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뭐 읽자 하면은 뭐 싫어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네. 거부를 하잖아요. 네. 그럼 좀 아이가 좀 책을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결정적 시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읽어주시는 거예요. 매일 읽어주시는 인데 밤에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자기 전에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은 사실은 문자 해독이 가능한 시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듣는 데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건 뭐 딱딱한 거야, 지루한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아이들은 그 들음의 이야기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 어떻게 보면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건 힘드시더라도 네. 한두 권 정도는 아이를 꼭 스킨십을 하면서 끌어안고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와 나와 굉장히 친밀한 유대감을 그 형성하는 어떤 좋은 시간이다 라는 경험을 아이가 갖게끔 도와주시는 네. 게 좋고요. 아이는 이제 재미있는 책 이제 읽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아, 책은 되게 좋은 거네, 책은 되게 재미있는 거네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어떤 믿음을 갖게 돼요, 책에 대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계속 읽어주신 책은 이 아이를 평생 독자로 만드는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시는 건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아, 저는 그럼 늦었나요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책 안 읽어요, 저는 이제 와서 읽어줄 수도 없고 어떤 하죠? 아닙니다. 이제 와서 읽어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할 때도 저는 매일 읽어줬어요. 아이들에게 적은 양이어도 굉장히 정확한 시각에 매일 아침 뭐 1교시 뭐 10분, 15분 정도 매일 읽어줬는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자기 전 또는 아침 뭐 아침 시간 비몽사몽 아이들이 정신이 없을 때도 시간을 정해서 매일 조금씩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어느새 빠져듭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하는 아이들도요, 매일 읽어주시면 그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 어려운 책을 읽어주시면 안 되고요. 네. 저는 짧은 책을 추천을 드려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단편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짧은 책으로 읽어주심으로써 어떤 완결을 맛볼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그런 걸 읽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원 시간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네. 책 읽는 시간을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리딩 데이라는 게 네. 저희 집에는 금요일 오후 2시간 그것을 항상 유지를 했었는데 네. 혹시 사장님 만화방 가보셨나요? 만화방이요? 네. 네, 네, 네. 저 어렸을 때 제가 네. 만화방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네. 네,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걸 좋아했냐면 만화책에 이만큼 쌓아놓고 음료수 같은 거 멋있게 마시면서 네, 과자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저한테 좀 행복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이렇게 책을 빌려놓고 이렇게 쌓아놓고서 뭐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억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 그만 책 읽어, 그만하고 책 읽어, 그만 놀고 책 읽어, 그러면 아이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은 책을 읽는 소중한 시간, 책을 읽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맛있는 간식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시고요. 네. 읽고 싶은 책을 다 가지고 와 해서 이렇게 쌓아두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쿠션도 갖고 오고 저희 집 이불도 갖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이들 평소에 잘 안 사주시던 뭐 음료수, 네. 뭐 과자 이런 것도 쌓아놓고 그래서 두 시간은 책만 읽는 시간인 거예요. 저도 같이 읽어요. 저도 뭐 평소에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뭐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어린이 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서 두 시간을 꼭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두 시간을 꼭 지켜서 아 금요일 오후 두 시간은 리딩데이즈 하고 아이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가끔 아이들 이제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금요일 아닌데 우리 오늘 그냥 리딩데이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을 할 때가 네네. 있어요. 아빠가 있는 주말에나 그럴 때 그럴 때는 식탁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티타임을 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 보리차를 주고 저랑 남편은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조용히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좀 끌어당기는 거죠. 평소에 안 주는 간식도 주고 하면서 되게 좋은 책 읽는구나 너무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면서 그런 것들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도서관 데이도 있어요. 네, 도서관 네. 데이도 있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저희 도서관은 다섯 권씩 빌려주더라고요. 네. 그 다섯 권을 고를 수 있게 한 다음에 둘러보기도 하고 되게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 할애를 해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으면서 책들을 탐색하게 하기도 하고 도서관에 보면 행사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참여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점 나들이를 합니다. 서점 나들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부모님들께서 서점에 가면 아이들이 사달라는 책을 다 사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 사달라고 하는 게 너무 대견하고 네. 너무 반가워서 이런 책을 가지고 왔어? 읽을 거야? 하면서 많이 많이 사주시는데 그러시지 마세요. 딱 한 권만 사주세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권만 책을 사줄 거야. 어떤 책을 사고 싶은지 가서 잘 보고 심사숙고해서 골라. 그 다음에 그 책은 한 달 동안 너의 친구가 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서점에 가면 사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엄마가 한 권만 사준대요.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탐색을 하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른 책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돼요. 어떤 독서 책임감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독서하는 방법, 책에 대한 책임감, 또 책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사진 않아요. 아이들 책을 고를 때는 온라인에서 사면 뭐 쿠폰도 있고 네. 더 싸긴 한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서점에 가는 것 자체, 서점의 냄새를 맡고 많은 책들을 탐색하고 하는 그런 경험 자체가 평생 독자로서의 그 발판을 마련해 주는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들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 번씩 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읽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리딩데이, 방해받지 않는 리딩데이를 정하시는 거,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해서 책을 고를 수 있게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면은 네. 이게 밤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준다는 게 네. 이게 쉬울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네. 뭐 순탄하게 잘 되셨나요? 순탄하게 되었던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네네. 둘이어서 힘든 점은 네. 아이들이 고르는 책이 달라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자는 시각이 달라서인 경우도 있는데 루틴을 정하시면 돼요. 뭐 아이들이 9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러면 네. 8시 30분은 책 읽어주는 시간. 그러면 네가 읽고 싶은 책 한 권 가져와. 네가 읽고 싶은 책 한 권 가져와. 자, 네가 읽고 싶은 책이 아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약속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속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들은 잠자기 전에 그 엄마 아빠 밀착되어서 스킨십을 하면서 책을 보는 거를 결국은 다 좋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책에 집중해! 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들춰보시기도 하면서 그림도 함께 보시고 책은 어떻게 보면 놀이 장난감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 책을 깨끗이 보고 당근마켓에 팔아야지 네, 또는 사촌에게 물려줘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뭐 책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던가 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마음껏 낙서도 하게 하시고 구길 수 있게 하시고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림에는 뭐 동그라미 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삽화가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들 보는 책에는 그러면 그걸 좀 변형시킬 수 있게끔 같이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뭐 조금 더 그림을 추가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야기가 더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서점에 같이 가고 도서관에 가고 이런 활동들을 네. 어느 정도 하니까 우리 아이가 그래도 좀 많이 언어지능이 높아지고 변화하는 것 같네. 이런 변화를 좀 피부로 느끼시기는 어느 정도 하니까 느끼셨어요? 최소한 1년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1년 내내 똑같은 강도로 하시기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를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정하시는 걸 추천을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책 읽어주기 또는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 주말에만 읽어주시는 거 또는 리딩데이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정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워킹맘이어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그 시간 내기가 사실은 지금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방학 기간에 아이들과 저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이들 방학 기간이 어떻게 보면 언어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말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이 책에 나온 그 방법들이 좋은 방법들이긴 하지만 모두 다 하시려고 하면 힘이 드세요. 그러시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두 개 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을 좀 해드릴까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책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또 가장 좋은 도구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아이들 머릿속에 남는 게 많지가 않아요. 단기 기억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읽기 전 중으로 조금씩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즉 아이가 이 책이 무슨 내용일까 하고 궁금증을 갖게끔 호기심을 갖게끔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이에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편한 방법은 표지가 있을 거예요. 네. 책 표지가. 그럼 책 표지를 보여주면서 이거 어떤 내용일 것 같은지 생각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표지에 보면 무슨 색깔이 보여? 보이는 색깔 한번 얘기해볼까? 또는 제목을 보고 이건 무슨 제목? 이건 무슨 내용일 것 같아? 왜 제목이 이런 제목일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란데스의 개라는 책을 이용해서 책 놀이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근데 플란더스의 개는 어떤 내용일 것 같아 하고 제목을 보고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저는 이렇게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제목 보고 표지 보고 하루는 제목 보고 얘기하고 하루는 표지 보고 이야기하고 뭐 세 번째는 뭐 배경 지식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들 개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럼 플란더스는 뭔 것 같아? 그럼 사람 이름일까? 아니면 뭐 무슨 지역일까? 하고 이제 막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그냥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이제 재밌게 막 자기들끼리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읽기 전 활동이 다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했던 얘기랑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진짜 똑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어떤 내용일까? 하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플란데스의 개 같은 경우는 개가 등장을 하니까 저희 집은 이제 개를 키우고 있진 않은데 네. 개를 봤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활성화를 해보는 거죠. 키우는 사람 누가 있지? 우리 주변에? 그러면 뭐 이모, 이모네 강아지 이름 뭐였지? 그럼 희동이? 희동이는 어떤 개야? 그러면 까마구, 순하구, 이모가 제일 예뻐하는 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결국 이 책과 결부를 시키게 돼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에 대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면서 뭐 표지를 활용하셔도 좋고 제목을 활용하셔도 좋고 어쨌든 호기심을 자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읽기 중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너무 오래 읽어주시면 아이들의 듣기 집중력이 그다지 길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도 1시간 내내 읽어주면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처음 읽기는 한 1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읽어주면 의외로 집중을 잘해요. 15분간은. 네. 그러나 중간중간 내용을 놓치거나 또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인 것 같아? 하고 이제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배경은 어떤 배경일 것 같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어떤 그림일 것 같아? 라고 이제 질문을 또 중간중간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이럴 수도 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혹시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져본 적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또 의외로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3, 4, 5, 6학년 정도면 저는 뭐 낙서하면서 들어볼래? 하고 얘기도 해요. 예, 이거는 자기 전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네. 아침 시간이나 정해진 시간에 그 낮 시간에 하게 되면 아무 종이나 갖고 와서 낙서하고 싶은 거 만화처럼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라도 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어때? 그러면 예, 낙서를 하면서 들으면 아이들이 뭐 귀에 탁 꽂히는 단어를 낙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싶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만화처럼 그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집중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추천드리는 방법 하나가 만약에 이제 읽기가
계속 좀 지속이 되어서 읽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거부감이 없고 잘 집중해서 듣는다 하면 읽기 전에 약속을 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나씩 생각을 해볼까 하고서 제안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퀴즈처럼 내는 질문도 좋고 어떤 질문이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다 끝나고 질문하기 한 번씩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를 읽어주면 아이들은 흥부는 아이가 몇 명이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사실 확인적인 질문을 처음에는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놀부의 아내가 흥부를 뭐 때린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자기들끼리 퀴즈처럼 뭐 엄마도 같이 맞추고 뭐 포인트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재미있어요. 근데 이런 퀴즈 질문하기도 지속이 되다 보면 조금 추상적인 질문으로도 좀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흥부와 놀부라고 하면 착한 사람은 반드시 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흥부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어떨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놀부는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질문이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유도를 하시면 좋고요. 부모님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질문을 한 번씩 써보라고 해요. 이런 붙임 쪽지 포스트잇에다가 뭐 생각나는 질문 아무거나 써봐. 그리고 붙여놔요. 붙이고 서로 퀴즈 내기도 하고 그 중에서 토론이 가능한 질문이 보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족 저희 네 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밴드가 있어요. 네. 밴드는 이제 어린이들도 가입할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추천하는 그 소셜미디어인데 밴드에다가 제 질문을 올려요. 그 질문을 올리고 서로 댓글을 달아요. 댓글을 달면서 반박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내고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나올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뭐 반박을 합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계속 질문하죠. 왜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아이들이 점차 그 논리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적당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 아빠랑 저랑 아이들이 계속 그 토론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장 또 쉽게 할 수 있는 읽기 후 활동은요. 네. 전지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전지. 네. 전지가요. 편 같은 데 보면 한 30장에 한 7,000원밖에 네. 안 해요. 사실 저희 어른이 되어서 쓸 일 없는 그쵸? 그런 종이인데 네.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그 읽기 후 활동 책놀이 도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읽고 후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면 전지만 한 장 주셔도 되게 좋은 읽기 후 활동이 돼요. 아이들은요 그 전지를 보고 마음대로 꾸며 네. 마음대로 채워 뭐 책을 읽고 나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그려도 좋고 밟아도 좋고 또는 써도 좋고 그 위에 무엇이든 해도 좋아 라는 허락을 받으면 생각외로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들을 펼쳐내요. 그래서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다든지 또는 책에서 궁금했던 점을 써본다든지 했던 하는 것들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플랜더스에게 아까 네. 말씀드렸으니까 굉장히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 하면 생각나는 것 하나씩 그려보기. 네. 근데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절대 없다. 이거는 그림 수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 뭐 주인공은 항상 그 우유 네. 우유를 끌고 다니니까 우유를 그리고 플랜더스의 개는 개를 그리고 네. 또 할아버지는 신발 이렇게 뒤축이 날가진 신발 이런 것들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활동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뭐 아이들은 의외로 자기가 생각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뭐 해보고 싶니? 라고 말하면 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전지에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갤러리가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이 돼요. 그래서 뭐 책을 다 읽은 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아이들이 뭐를 더 그린다든지 더 쓴다든지 지속적인 활동이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같이 읽으셨으니까 같이 활동도 하시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 읽고서 전지를 한 장 주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한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에게 프로젝트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플랜더스의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책을 읽었고 너희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활동을 좀 꾸며봤으면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라고 할까? 어떤 이름을 가질까?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그 이름을 새로 만들어주는데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고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신나서 각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을 해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왜 그
이름이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보라고 발표의 기회도 줄 수가 있고 가족 투표로 이름을 정하는 좀 재밌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책 선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맞아요. 혹시 책을 뭐 정하시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일 큰 기준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이고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은 사실은 부모님께서 잘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뭐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동물에 좀 흥미가 있다. 그러면 동물이 등장하는 책을 가지고 와도 좋고요. 아이가 과학 쪽에 흥미가 있다. 그러면 과학과 관련된 책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로봇 네.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네. 아토믹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요즘에 찾아서 같이 읽었고요. 또 동물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플란저스에게 또 푸른 사자 와니니 이런 것들 찾아서 읽었고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자기와 비슷한 연령대의 주인공이 등장하면 네. 굉장히 쉽게 감정이입을 해요. 예,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가 있는 주인공이 있는 책들을 좀 찾아서 추천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을 활용하세요. 아주 잘 알려주세요. 저희 아이가 지금 2학년인데 어떤 책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리스트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지금 2학년 학생들에게는 이런 책이 좀 인기예요 하고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독도서라고 각 학교에서 네. 또는 공공도서관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 활용하셔도 좋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